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죠. 3월 이 봄 하면 새싹도 나고 꽃도 피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즌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악기 연주 그 중에서도 이 베이스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 연주에 빠질 수 없는 쉼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쉼표를 연주하는 방법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왼손으로 쉼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지판위에 놓으면서 줄을 가볍게 쥔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를 뮤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렛을 눌러서 소리를 낸 후에 다시 처음에 뮤트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포인트는 손가락을 다 떼는 게 아니고 가볍게 줄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손가락들까지 사용해서 뮤트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손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핑거링으로 소리를 내준 다음에 다음 핑거링으로 줄 위에 손가락을 올려서 뮤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존재감 있게 연주해도 그것만의 느낌이 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제곡의 코드는 4번 줄에 2번 프렛, 4번 줄에 6번 프렛, 3번 줄에 6번 프렛, 3번 줄에 4번 프렛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베이스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 봄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베이스에 도전해 보셔서 세계를 한번 더 넓혀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제곡의 풀 버전은요,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